궁금해? 드디어 제가 몇날 며칠 고대하던 르크루즈의 냄비 풀세트가 도착했어요.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전편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.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었답니다. 오늘 제가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쇠 주물냄비라서 그런지요, 굉장히 무거워요. 이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색감 일단 보도록 할게요. 이 무쇠 주물냄비의 특징은 모든 방향에서 열이 나와서 재료를 아주 골고루 잘 익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밥을 해도 너무 맛있고요. 죽이나 찌개, 국, 찜, 파스타, 뭐 모든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냄비랍니다. 그럼 22cm 냄비입니다. 예쁘죠? 이게 18cm 냄비고요. 좀 전에 보았던 22cm 냄비예요. 크기 비교를 해보면요,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이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르크루즈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같은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정말 소장하고 싶었던 냄비 중에 하나인데요. 라이스팬 냄비예요. 이렇게 오목해요. 여기다가 밥을 해놓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18cm고요. 이건 수분컵인데요. 밥을 할 때 이렇게 쌀을 씻어서 밥을 넣고 물을 맞춘 뒤에 이렇게 수분컵을 덮어주면 압력을 높여줘서 고압에서 조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 또 솥밥 요리할 때 물넘침도 방지하고요. 수분컵을 이용해서 뚜껑과 함께 사용하면 아주 찰지고 윤기나는 맛있는 밥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. 여기 수분컵이고요. 이거는 그릴이에요. 저는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고기 요리를 할 때도 너무 좋고요. 스테이크 같은 음식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팅 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멋스럽고. 손잡이는 이렇게 다홍패치에 가까운 빨강이에요. 여긴 뒷면인데 진한 빨강으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무거워요. 그릴팬 하나에도. 이 그릴팬은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하면 음식이 달라붙어요. 중불에서 한 3분 정도 예열하다가 예열이 되면 그 오일을 발라줘요. 오일을 발라서 코팅을 한 뒤에 사용을 해줘야지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요. 이 예열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. 이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아서 빠른 속도로 증발을 하면 예열이 아주 잘 된 거랍니다. 기름기가 있는 고기 요리를 하고 난 뒤에는 기름기가 남아있잖아요.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은 뒤에 익힌 후에 살살살살 닦아주면 됩니다. 이 다음에는 멀티 티세트입니다.
마지막으로 직사각 접시예요. 25cm고요. 추가 구성인데요. 생선 접시로 사용해도 좋고 디저트 접시로도 너무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잖아요. 크루제는 색감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. 너무 예뻐요. 또 이렇게 예쁜 컬러의 접시를 보니까 또 다른 색깔도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릅니다. 자중해야겠죠? 저희 짝꿍한테 선물 받은 크루제 냄비 풀세트를 한번 하나하나 꺼내보았어요.